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31번부터 보도록 하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높이지 않,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 이 건축물을 높이지 않을 가해서 우리 1조건을 보호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용도 지역에 들어가서 아파트, 뭐 열대 이런 공동체를 건축할 때는 1조등 확보량 건축물을 높이지 않을 전혀 적용하지 않게 되는가? 그 용도적상 건축물을 크게 짓고 건축면적을 크게 잡아서 건축을 허용하는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건폐를 90%까지 인정해 주죠. 일반상업지역은 80%까지 봐줍니다. 이런 용도적에서 공동체를 건축할 때는 1조등 확보량 건축물로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전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뒤에 싹 지워버렸어요. 확보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부터 뒤에 싹 지워버리고, 확보를 위한, 확보를 위한 건축물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용도적과 무슨 용도적에 들어서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1조등 확보량 또 채광등 확보량 건축물을 높이지 않을 적용하지 않는가? 중심상업적과 일반상업이다. 나머지 질문들 아주 좋은 질문이니까 꼭 새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그 주택법령사 용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는데, 5번 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허 지역은 수도권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이 얼마를 말하냐? 85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이 틀렸습니다. 100이 아니라 85. 자, 이 국민주택 규모 뜻이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그 주택이 들어가는 땅이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이죠. 내 수도권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1호, 단독택 1호, 공동택 1세대 이렇게 표현하죠. 1호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무조건 85를 말해요.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 있죠. 도시역도 무조건 85를 말해요. 85층부터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 있죠. 읍면지역은 바로 국민주택 규모를 100종부터 이하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읍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85를 의미하는 거예요. 85. 자, 그래서 5번. 틀렸죠. 33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죠. 수직 증축형.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면 옥상에 따라 층수를 올리는 것이 수직 증축형이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 옥상에 따라 몇 개 층까지 더 올릴 수 있는가? 3계층까지만. 기존 층수가 14층이다. 그러면 옥상에다 수직 증축을 통해서 몇 계층까지 최대 올릴 수 있는가? 2계층까지만.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겠죠.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 이하까지만 그래야 되고,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면 최대 2계층까지만 그래야 돼. 바뀌었다. 2번이 틀렸다. 다음은 맞고요. 자, 3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비등록 사업체는 죄.
비등록 사업체라고 하면 국지공이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지통사 지봉사 공익법인.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지역직장주택자.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고용자. 이네들은 바로 비등록사업체로서 연간 25 이상의 단독대, 연간 20세 이상 공동대를 건설하고자 한다. 연간 1만 명대 이상의 대의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대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주택법상 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런 자가 아니면, 비등록 사업자가 아닌 자이면 바로 미리 국토교통부장한테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건인데요.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도시형 생활대를 건설할 때는 연간 몇 세대 이상 건설할 때 등록을 하도록 규제하느냐? 30세대죠. 그래서 20을 30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는 다 맞고요. 자, 35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통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바꾸자 한다. 그때 그 통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얼마 이상의 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가? 그래, 1번 지문은 완전히 틀렸죠. 한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우리 이렇게 돈 걷어서 공사비 걷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라고 결했던 결의증명서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얼마의 결의증명서 들어야 된가? 이렇게 한 동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3분의 2 이상 결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분의 3이 틀렸죠. 4분의 3을 3분의 1로 바꾸십시오. 3분의 2.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리고 만약 주택단지 전체 10동이 있다면 10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그때는 얼마의 결의서가 들어야 되냐?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3의 결의와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꼭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1번 틀렸고 3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바로 단독주택은 몇 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서 받느냐? 30호. 공동택 역시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1만 형태 이상. 그러나 외에도 있죠. 바로 단독주택 중 한옥은 30호 이상. 그렇죠? 자, 그래, 그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공동택을 리모델링할 때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 몇 세대 이상 증가시키는 그런 리모델링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가? 30세대. 그래서 30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해서 1번 한옥 50호 이상 승인 받아야 되죠. 2번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증가시킨다. 세대수 그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1만 정부대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 한다. 그때도 사업계획서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30정부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50세대 이상인 단정 옆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때도 사업계획서 맞습니다. 이 단정
연립주택은 도시형생활태 일종이죠.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런데 3번은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바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것이죠. 자, 3번 보면 이 땅이 준주거지이다 아니면 상업적이다. 상업적이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립. 이 상업적은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립. 이 상업적 중 무슨 상업적은 아파트 건축 못합니까? 유통상업적은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여기에 아파트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준주거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4번면 이런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을 제한 이런 지역에서, 여기가 유통상업적 아니고 여기가 뭐 중심상업적이다 뭐 일반상업적이다 근린상업적이라 합시다. 여기 있다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이렇게 주택을 지어요. 주택을 지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죠. 아파트로 만듭니다. 주택 넣고 주택 넣고 주택 넣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쭉 올려요. 근데 이 주택으로 쓰는 이 층의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었어요.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그리고 여기 밑에는 주택이 아닌 뭐 상가 같은 거 듭니다. 근린 생활세 같은 거. 이런 것들 흔히 주상 복합건축이라 하죠. 이것이 주택과 주택의 시설이 준주거지역에 또 유통상업적을 제한 상업적에 건축됩니다. 300세대 미만이다. 아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관련해서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세대 이상만 건설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30세대 이상.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30세대 이상이 되죠. 그런데 300세대 미만이다. 그럴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건축상 건축 받아서 해라 이거죠. 준주거지역. 유통상업적을 제한 상업적에 들어가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하는데 세대수는 주택으로 쓰는 세대수는 30세 이상 근데 300세 미만이고 이 주택으로 쓰는 이 동의 연면적 합계가 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90% 미만이다. 그럴 때는 순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고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건축하면 돼요. 건축법상 건축받아서 건축할 때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할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할 때는 바로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거기다 복리설, 부대설을 꼭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건축법상 건축받아서 건축할 때는 부대설, 복리설을 넣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가 크니까 바로 3번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 준주거적 또는 유통상업적을 제한 상업적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 뭐 상가지요, 이런 것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한 비율이 90% 미만이다. 그럴 때는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건축하면 되는 것이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3번이었던 것이고요.
자, 37번을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자들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되죠. 그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이 집을 다 팔고 나갈래요 이럴 때는 아무에게나 팔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자한테 사달라고 하면 그자가 사드립니다. 누구한테 사달라고 신청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렸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틀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집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매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바로 공급했던 자가 그 민간업자가 아니고 이자들였다. 공공주택사업자였던 뭐 국지공이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공급했던 건이라면 이자에게 매입을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주택법령상 투기 과열주거 틀린 글이 되어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9번.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농업이라 하죠. 농업인의 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 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 농지가 농업진흥재계 소재하든 농업진흥재 밖에 있는 농지든 불문하고 세대당 규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해서 농업경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런 농업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가? 자, 1번, 2번, 3번, 4번이면 다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죠. 그런데 5번이 틀렸죠. 농업경영을 통한 경영자가 빠졌네요. 경영, 영자를 좀 넣으시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면 농업이 됩니까? 100만 원 안 돼요. 120만 원. 이 수치 꼭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5번은 농업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농업인의 요건 여러분은 쫙 깨고 계셔야 돼요. 농지 면적 얼마 이상했다, 농지에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형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 된가, 1,000평대 이상. 그리고 비닐하우스, 버섯집에서 이런 시설 농업을 농지에 따 설치해서 그 규모, 얼마로 해가지고 농작물 경작, 단형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 된가, 330평대 이상. 수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중 농업의 종상기간이 며칠 이상이면 농업이 된가,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 수치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면 농업인의 주의가 인정되죠.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근, 이렇게 좀 암기하시고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런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의 주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자, 40번. 농지법령상 내용 틀린 거. 답은 4번. 왜 틀렸냐?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제를 정한다. 농업진흥제를 정할 때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아니고 시도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농장을 지으시고 시도사가 지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 시도사가 농업진흥제를 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 받아서 지정하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이해를 가지고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